해발 1077m 황정산입니다. 응이야! 응이야! 선생님, 여기 능이가 있어요? 아, 네, 능이가 있어요. 아, 벌써요? 능이 있어요. 능이야! 여기 저 위에 있어요. 여기 능이 있잖아. 능이 이러봐. 네가 능이구나? 어이구, 우리 능이야, 여기는 실수할 줄 알았어? 다 읽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디가 실지를. 이곳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이 좋은 물과 산을 곁에 두고 사는 부부는 틈만 나면 온 자연을 놀이터 삼아 놀며 데이트를 즐긴답니다. 잘 해볼까? 꿀 떨어집니다. 오, 어머, 10년 젊어졌어. 야, 오, 이게 습격 아니라. 와, 이게 괜찮네. 두 분 사이가 어쩜 이렇게 좋은가요?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좋은 이 풍경을 날마다 보고 사는 덕분일까요? 지친 마음 보듬어주는 이 좋은 기운이 몸 곳곳에 스며들기 때문일까요? 아, 드디어 정상 도착. 오늘은 점심은 주먹밥. 누가 쌀게? 이쁜이가. 두 분의 사랑만큼 산 정상에서 먹는 주먹밥 맛도 꿀맛이겠죠?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죠? 이렇게 식사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진짜 맛있다. 싱그러운 산의 기운에 흠뻑 취해서 한바탕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좋지? 다행이다, 이게. 가자. 아이고. 자,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이제. 집에 가. 집에서 매야지. 산에서 내려오면 해발 500m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는데요. 다 아이고, 전. 잘해. 집에 가자. 어, 여기가 댁이세요? 아, 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응. 이쁘죠? 네. 오. 벌레를 막고 벽을 견고하게 하려고 산에서 약초를 캐와 삶은 후 그 물을 황토에 바르며 부부가 손수 지은 집이랍니다. 흙집을 진 걸 올려놓은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1, 2개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독학. 독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직접 도전을 한 거예요. 뒤타 보니까 1년은 졌는데 지금 못 질 것 같아. 지금 못 질 것 같아. 하면서 여기 막 허리도 아팠었고 대상 보증까지 왔었어요. 많은 수고를 들여가며 자연 재료로 건강한 집을 지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네요. 지붕 위엔 무슨 일일까요? 지붕에 나무가 났다. 그러네. 호태나무인가? 호태나무야. 근데 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나무, 나무가 지붕에 나무가 났네. 희한하네. 이건 엊그저께 했어요. 좀 해달라. 멋스러운 너와 지붕을 얹고 살려다 보니 수시로 작은 나무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도 따를 수밖에요. 아이고 참, 이게 무엇이 뭔지
사람도 못 부리느라고 뭐 화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멋도 부려야 되더라고요. 좀 힘은 들지만요. 못 해서 거기 가서 막 사갖고. 아버님은 일 한번 시작하시니까 말수가 확 없어지시네요. 집사람은 이제 지구전. 즐기는 거지. 네, 지구전이고 나는 속전속결. 그만해, 막 힘쳐다. 이전에 아팠을 때는 감히 이런 거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뭐 진짜 소래도 잡으라면 잡는다니까요. 아프셨었다고요? 많이 아팠어요. 한 20년을 병숙에서 살았어요. 불면증에 또 지금 자궁암 수술 돼갖고 자궁 녹고요. 그런데 그런 거 수술하면 다시는 이렇게 그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이제 어른들이 옛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건 없어도 사는 것 같아. 건강은 따로 그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건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사실 난 자신이 좋아요. 아프다 소리 안 하니까. 집사람이 아프면 안 좋잖아요. 자기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모든 게 좋아졌죠. 일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좀 쉬렵니다. 아, 배고프지? 간식 가졌어? 간식 먹고 자고. 그래, 그래. 나는 먹으라고 안 하고 자기만 먹어? 먹여줘. 이쁜이도 하나 먹으세요. 도시에서 살 적에는 이렇게 안 친했는데 시골에 와서 둘이 엄청 친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동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현재 그 예?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사르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뭐 여기서 삶 자체가 만족하고. 뭐 이렇게 막 바람이 살랑 살랑하지. 그리고 저 푸른 나무도 살랑거리, 소나무도 살랑거리지. 이렇게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삽니다. 이제 점심을 차려 먹을 참인데요. 아우, 야, 크게 나왔다. 예쁘거든요. 이건 둥글레라네요. 되게 뭐 이 둥글레 차 뭐 이런 거 해 먹는데 이걸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은 아주 구수히 밥맛이 좋더라고요. 이걸로요? 네. 둥글레밥 짓는 솜씨는 아내보다 남편이 더 좋답니다. 맛있겠다. 어머니 원래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아, 이제 잘 도와줘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밥 차려놓고 가 어디 가면. 근데 지금은 빨래도 해주고 집에 청소도 해주고. 바빴던 도시와는 다르게 늘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알콩달콩 살게 됐죠.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많아요. 나물 여기는 산에 가서 뜯으면 나물이 많아요. 아, 다 여기서 채취하신 거예요? 네. 산에서 캔 달래하고 간장하고 들기름하고 만무채. 파 마늘 대신 산 달래를 쓰면 맛이 더 잘 어우러진다네요.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릇은 왜 다 유기예요? 그냥 아무데 그릇이나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좀 그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는 좀 품격을 갖춰서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대접해줘요? 우리도 스스로가 대접을 해야 이제
응? 대접하면서 사는 거지. 결혼 38년 만에 부부만을 위한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한번 와 맡아봐봐라. 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봐봐. 아 정말 이런 게. 둥글레밥이. 이런 밥이 어딨어 세상에. 응? 땅콩에다가 둥글레에다가 밥 많이 먹으셔. 이곳에 온 후로 건강이 좋아진 까닭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법이. 그럼 내가 알겠다. 자기 한테 말 안 하고 샀잖아. 네. 그래서 좀 비싼 그릇인데. 네. 나한테 좀 속이기도 했지. 너무 비싸다 할까봐. 좋은 거 못 느꼈을 때는 말해야 소용없고. 지금 비싸도 괜찮아? 성격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동안 우리 수고 많았잖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참치. 이것도 참치. 아, 시원. 잘 살아요 이거. 근데 가물으면 얘들이 실용적으로 꽃도 피고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곰치가 가을에 꽃피면 이뻐요. 노란 것이. 요거는 지금 천궁의 진짜 약초예요.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여기 풍습이 귀에 꽂고 댕겨요. 어? 이렇게 꽂고 댕겨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되게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주머니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꽂아져가지고 너무 그때 너무 웃겼어. 이렇게 하고 댕겼다니까. 이거는 악기 이제 물러가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제 이거 하는 것들은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인 거죠. 때마다 따먹기 편하도록 앞마당 곳곳에 약초를 심어두고요. 또 뭘 하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산채로 주로 먹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당귀. 당귀가 진짜 크네요. 어휴, 엄청나 예뻤어. 당귀 향이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지겠다. 무슨 향이에요? 당귀요. 당귀 향. 이리 와. 아, 이리 와. 찐득이 붙었어. 찐득이가 붙어요. 이거 봐. 응. 찐득이 붙었잖아. 되게 잘해주시네요. 아이고, 얼마나 애살 있게 아주 애교가 많은지. 아, 나 처음 봤어. 당귀는 여자들한테 특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텃밭에 심고 길러서 수시로 먹고 있습니다. 직접 주워온 도토리 가루로 부쳐내죠. 이제 들김 닦으면 도토리 가루하고 그것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침 넘어가네.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모든 게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니 몸에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짠! 그래서 부부는 지금이 젊음보다 좋답니다. 콘크리트를 벗어나서 흙집에서 힐링하고 또 이 자연 있는 자연 그대로
그 느낌의 산 자체가 그 힐링 같아요. 여기 콩깍지 씌었는데 계속 콩깍지 씌울 것 같아요. We 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